북창동 음식거리잖아. 어제 호텔 뒤에가. 아, 망했어. 점점 아니야, 자살 방지 캠페인이야. 나는 그거 하는 사람 그거 아쿠든가. 멋있는 백미당을 찾았습니다. 그 느낌 백미당.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백미당을 찾았습니다. 백미당 사람이 많아서 포기하고 삼천궁주를 찾아서 갑니다. 또 내 말 안 듣지? 이거 무슨 나무야? 가자나무네? 여기는 호젓하지 않습니까? 떡볶이랑 튀김이랑 이게 4개 다 먹어. 추억이 새록새록. 삼촌 빙수 찾아가다가 우연히 걸린. 우연히 걸린. 그런 말이야. 풍년 쌀롱. 맛이? 추억입니다. 우리 추억의 장소입니다. 차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찾아왔습니다. 삼촌 빙수. 어, 여기 옛날에 와플집이었는데. 카레가 있어 그냥. 와플집이었다. 아 정말? 뭔가 쫀득거려. 젤라또처럼. 진짜로. 어, 이거 떨어지겠다. 이거 떨어지겠다. 아니 위에 묻어질 것 같아. 알았어. 이거 북촌 우물입니다. 내려갈 수 있나? 아, 이게 우물이야? 이게 단가 봐. 근데 되게 맑다 물이. 북정이 아니고 복정. 촬영한 데서. 어, 진짜? 배어해주면 괜찮아. 맛이 좋았대. 대보리면 일반인도 물을 길줄 수 있게 하였다. 본부대가 있겠다. 나 여기 어딘지 알았다. 이 사우나 있잖아. 그거 요거 저기 무,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데다 이거. 진짜? 박명수 물에서 막 으으으 하고. 박명수가 물에서 뭐했는데? 땜이고 막 가네. 지금 이 길은 네이버 지도에 없는 길이야. 이거 뭐라고 하지? 펌프? 여기도 뭐 있다. 핫빙. 나는? 응? 나는? 난 잡아달라기 전에 여기 잡아볼게. 오케이 됐어. 올라가볼까 왼쪽으로. 조용히 하래. 그치. 여기 주차는 어떻게 할까? 다리가 휘어서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놀릴 건 아닌데요. 응,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응? 주차만 잘 할 수 있다면? 주차는 못해요. 저는 포기해야 돼. 한번 모르겠어. 되게 덥다. 응? 되게 더운 날씨가. 몸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치고 안 할게. 두 편으로 살 거라고. 아, 빨리 이거 한마디 해봐. 여기 두 번 왔는데 오늘도 아마 못 살게. 어? 힘들 없다. 완전 오래된 집이다. 우와. 초도 언도? 서울 한옥 핫플레이스 1위. 비람. 카페야? 어, 그런데. 우와. 우와. 문 들어가 볼까? 그래, 여기 몫이던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있어? 이거 봐, 필리핀 트로피칼. 그러네. 오르막길은 못 가겠다. 무슨 학교라고? 오랑주. 유명한 데가 보네. 여기 옛날에 겨울연가. 아, 새소리. 느낌 있다, 그지? 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념관을 만든대.
유명한 네. 길만 길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 쿠폰 온다는 거. 역사관입니다, 이거. 북촌 한옥 역사관. 청계천 아래쪽은 일본인들이, 청계천 북쪽은 조선 마대문 안에 청계천 위쪽을 다 북촌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먹었어요. 근데요, 3개월 전에 여기 어렸을 때 살았던 분이 오셨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북촌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랑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랑 느낌이 조금 달라. 다시 왔는데요. 진짜야? 진짜죠.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한 마디 하세요. 여기는 마플. 네. 미셀라 애플입니다. 네, 드세요 이제. 여기도 화덕 피자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아까 저기 피제리아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느낌 수는 충만합니다. 우리 자꾸 엄마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 우리 뭘 샀죠? 크루아상을 샀는데 비장 크루아상인데요. 우리 시그니처는 못 샀습니다. 네, 라우게는 못 샀고 그냥 기본이랑 쪼꼬요. 그렇죠.